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 질문이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 하란 말이냐 나보고 거짓말하는 말이냐 이렇게 어떤 회사 임원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 책에서 이제 코칭 대화하고 일반적인 대화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친구가 아 회사 아, 나 그만두고 싶어 어떡하지 이렇게 뭐 물어봤다. 그럼 일반적인 대화는 어떻고 코칭 대화는 어떨까요?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 질문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아 그러면 안 되고 네. 뭐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쉽겠죠.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코칭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코칭적 대화는 미래로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는 게 좋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이라는 어떤 의미야?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모습으로 되고 싶은 거야? 말은 뭐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미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좀 미래로 간다든가 아니면 그 존재를 좀 더 알아주면 좋잖아요. 아, 너 정말 고민 많이 했구나. 네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친구가 아닌데 뭔가 깊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금 여건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이렇게 할 때 뭔가 지지받는 느낌, 격려받는 느낌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좀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코칭적 대화는 존재 중심이고 에너지를 높여주려고 하고요. 질문 중심이고 또 미래 중심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좋은 코치는 좋은 질문을 잘 던지겠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경청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칭에서 말하는 경청의 4단계가 있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말씀드리면 네. 그냥 경청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단계 듣기라고 저는 이제 만들었어요. 1단계가 내용 듣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면접도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 1단계는 키워드가 면접이죠. 그러면 아 면접을 앞두고 있나 봐요. 면접 준비 중인가 봐요. 이렇게 반응만 해줘도 내용 듣기. 키워드를 지금 잘 알아들은 거죠. 2단계는 기분 듣기예요. 아 면접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신가 봐요. 이렇게 그분의 느낌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게 기분 듣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 듣기 했다고 에너지가 높아지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은 통하는데 맞아요. 아우 진짜 불안해 벌써 5번 떨어졌거든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칭 대화는 이제 에너지 높여주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높여주지 할 때 이제 세 번째가 의도 듣기라고 좀 말할 수 있거든요. 의도 듣기.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왜 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번에 면접을 잘해서 합격하고 싶어. 그 말 아니야 지금? 이번에 면접 잘해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 왜냐면요 우리가 말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경을 왜 꼈어요? 물어보면 거의 다 안 보여서요.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랑 잘 보려고 하는 거랑 어때요? 어떤 게 에너지가 높은가요? 그러니까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느껴지는 것처럼 면접 떨어질까 봐 불안해요 하는 것은 그만큼 면접을 잘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에너지 네, 네. 높여주는 거죠. 왜? 내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재 듣기예요. 존재 듣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코칭 대화라는 존재 중심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럼 면접에 떨어질 것 같아요 할 때의 그 사람의 그 가치, 강점, 신념 이런 게 뭘까? 의도를 넘어서서 그러면 자기 삶을 잘 디자인하고 좋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왔고 어쨌든 그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뭐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가 그 네. 말을 들으면 아 그렇지 나 미래 준비 잘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열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훨씬 더 아이디어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잘한 적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이런 인맥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도움 청하지 않았었네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스스로 잘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슈만 생각하면 자꾸 좁아져요. 네네. 매몰되죠. 그래서 생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 질문하는 방법이 에너지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대화네요. 이게 근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꼭 코칭에서 이렇게 대화를 꼭 안 해도 일상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경청의 우선순위 그리고 주의할 게 있다고. 일단은 그 선후 관계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기분 듣기. 앞으로 뭔가 미래 준비를 잘 하려고 하시네요. 그래놓고 그런데 불안하신가 봐요. 그러면 다시 에너지가 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네. 먼저 내용 듣게 해주고 기분 듣게 해주고 그다음에 의도나 존재를 들어주면 확 올라와요. 그럼 계속 이제 왜 의도를 들으려고 하냐면 네. 과제예요. 그게 목표고 뭔가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네, 네.
그게 목표죠. 나는 문제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목표가 돼요. 그쵸, 그쵸. 그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전에 목표를 면접을 잘 봤던 경험이 어떤지 아니면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면접에 국내 최고의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질문을 던져주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후관계.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에 이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작가님은 이 의도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가고 싶은 기업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가고 싶어가지고 막 불안하고 이런 마음 들겠죠 당연히. 예예. 예. 그런데 그냥 이제 코치의 관점이나 혹은 뭐 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그 기업은 내가 봤을 때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거기 안 좋아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잘못된 의도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이제 대화나 조언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이런 의도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 친구가 그렇게 의도하면 이걸 그냥 에너지를 주고 격려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직관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원하다고 이렇게 할 때 네. 내가 나중에 내 양심에 꺼리끼지는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에고리스라고 그래서 네네. 내 에고를 드러내지 말라고 코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떠오를 수 있어요. 네네. 저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뭔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좀 말씀 나눠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는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염려가 된다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곳을 선택한 좋은 이유가 있다면 뭐죠? 그럼 본인이 살고자 하는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하고 그건 어떤 길이 될까요? 이렇게 몇 개지 이제 던져보면 아 그러네요. 그거랑은 좀 맞지 않네요. 라든가 자기가 이제 직업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연봉이 중요해. 나는 안정성이 중요해. 나는 사회적인 기여하는 게 중요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물어보면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본인의 가치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크게 물어봐주면 아 그러네요. 아 제가 돈만 보고 가려고 했네요. 네, 그건 저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동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본인이 그런 여건을 다 검토했는데 난 가고 싶다. 그럼 존중해줘야 되겠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가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요인이 본인이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전환할 때 주된 이유가 될까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찝찝하게 생각했던 것이 본인이 한번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내 에고는 빼는 거고. 그렇죠. 빼고, 일단은, 그래도 너무 뭐 얘기하고 싶다면 이제 질문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군요. 예, 예.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가 말씀만 들어보니까 갑자기 좀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말씀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직접적으로 허락받고 말해도 좋다. 근데 마치 코치가 내가 더 전문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게요 하는 그렇죠. 것은 코칭적이지 않다. 그럴 경우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 내가 뭐 코칭적이 내가 전문가니까 너한테 이걸 어떤 티칭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생기는 뭐 문제가 돼서 이렇게 꼭 문제가 거?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아니 지난번에 코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갖는다? 당연히 본인이 가져야 되는데 참가자가 가져야 되는데 코치가 이렇게 주도를 해버리게 되면 실행에 대한 책임 문제, 그러니까 항상 자기 문제 자기가 책임지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결단했을 때 훨씬 더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코칭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슈에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잘 판단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는 거. 거기에 좀 더 의미, 방점이 좀 찍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작가님이 이제 대화에서 계속 이제 에너지를 주는 걸로 강조하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좀 대화에 에너지 줄 수 있나요? 좀 전에 이제 의도를 알아주는 것도 네.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존재를 알아주는 거 당연히 해당되죠. 그래서 존재 듣기가 어떻게 보면 인정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보고 거짓말하는 말이냐 이렇게 어떤 회사 임원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칭찬은 동사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다고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정. 인정은 형용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시계를 바라보고 인정해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규칙적이네. 한결같네. 꾸준하네. 왜 이렇게 정확해? 그럼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죠. 그런데요. 작가님한테 한결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참 한결같은 분이시네요. 어떤 게 더 느껴지나요? 힘이.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죠? 이렇게 꾸며줄 때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사랑이 많으세요 하는 거랑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이렇게 꾸며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렇게 좀 표현이 좀 더 좋겠다. 같은 표현이라도 너는 참 정확해 라고 하는 것보다 네. 내가 볼 때 자네는 이럴 때 참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전해 줄 수 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인정해줄 수 있거든요. 혹시 작가님 여름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네. 여름 기간 동안에 아주 더운 기간에 어떤 네. 걸 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똑같습니다. 사실 사철이 똑같습니다. 책 읽고 인터뷰하고. 네. 네. 역시 교양 있으시고 지적이시고 한결같은 분이시군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존재 듣기라는 거예요. 아주 시시한 얘기를 해도 그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가치관, 신념, 그 사람의 의도, 그죠?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거 꺼내서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TV를 보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우연히 한국에 태어났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총명하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재능도 많고 이렇게 어쨌든 경제 발전하기까지 뭔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속해 있는 우리들이 자신의 그 강점과 자기를 잘 분석해서 네, 흥미가 뭔지 자기한테 맞는 그런 커리어를 계속 거듭해서 잘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더 잘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정근의 커리어 코칭의 저자 오정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